헝그리의 TV. 웹젠의 대표 모바일 MMORPG 뮤 오리진이 크라이오프 공방전 업데이트에 대한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. 새롭게 사전 등록을 시작한 크라이오프 공방전은 타 길드와 실시간으로 전투를 벌이는 협동 컨텐츠로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존재하는 성을 두고 수성 및 공성 길드가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. 전투 종료 시점에 공방 중인 성을 점령하고 있는 길드가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. 이번 길드 대전을 계기로 뮤 오리진의 서버 내 왕좌를 다시 차지하기 위한 길드 간 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에 따라 용사의 전장 등 다른 회원들과 함께 즐기는 기존 PVP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. 그 외에도 게이머들이 주사위를 던져 다이스 포인트와 이벤트 진행이 가능한 다이스 헌터와 2개 이상의 속성이 부여된 소울잼을 이용해 캐릭터의 추가 옵션을 성장시킬 수 있는 소울잼 시스템 등 대규모 컨텐츠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네요. 한편 뮤 오리진은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진행하는 사전 예약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고 하니까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.